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실행해본 건조기 없이 장마철에도 뽀송하고 향기나는 세탁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빨래들은 습관적으로 통에 쌓아뒀는데요. 햇볕이 쨍쨍할 때는 몰라도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땀에 젖은 옷들을 이렇게 쌓아두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고 세탁을 해도 냄새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축축한 빨랫감은 이렇게 잘 펼쳐서 세탁 전에 꼭 말려주시고요. 장마철에는 빨래를 몰아서 하지 않고 가급적 쌓이기 전에 자주 빨래를 해보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땀을 많이 흘려 옷에 땀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옷에 땀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바로 탄산소다. 땀냄새나 신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베이킹소다에서 수분을 뺀 탄산소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불에 가열해서 직접 만들어도 되고 인터넷에 주문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식초를 헹굼 단계에서 소주 한 잔 정도 넣으면 냄새를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올 여름 장마가 길다고 하는데 축축한 습기에도 뽀송한 여름 보내세요.